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성규 소장과 오늘 또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소장님, 오늘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거지만 이 노드 스트림과 관련해서 천연가스 관련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계속해서 밸브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뭔가 길들이기를 하려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좀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잠깐 제2전선을 연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EU하고도 또 다른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이게 2차 대전 때 이 스탈린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래 이제 러시아하고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하고 독일 독소전이 있을 당시에 그 미국이랑 영국에다가 요청하기를 독일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서쪽에서 제 두 번째의 전선을 형성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제2전선을 열어달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러시아가 어떤 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 이외에도 그다음 EU하고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신경전 특히 이제 천연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자원으로 압박을 넣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표현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이번에 좀 가져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를 통해서 러시아가 제2전선을 우크라이나 쪽 말고 이제 유럽과의 뭔가 각을 세우는 대립각을 세우는 뭔가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스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그 푸틴이 현재 그 노드스트림의 전기 유지 보수를 위해 가지고서는 폐쇄를 했다가 원래 오늘 연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21일에 그랬는데 다시 또 제재 해제하고 뭐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이 유지 보수인데 이게 너무 시간이 걸려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열어달라 이래놓고 또 다시 계속 잠가놓고 있고 이래서. 제재 해제를 또 조건으로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EU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노드스트림 1의 천연가스 수입의 의존량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여기 보면 EU의 천연가스 공급원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5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핀란드에서 나온 거고 나머지는 4개는 지금 다 러시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러시아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터키를 지나서 오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야말에서 오는 거. 그다음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회색으로 되는 게 우크라이나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그 폐쇄가 멈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르드 스트림의 원에 대한 이 그 유전도를 밑에 보시면 빨간색인데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잠그게 되면 유럽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뭐 유럽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이러다 보면 또 유럽의 이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현재 특히 천연가스 선물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네. 3개월간 특히 이제 그 유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3개월 여름 기간 동안에 천연가스에 대한 선물 가격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네. 이건 지금 그 백워데이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선 즉 현재에 있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그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가격의 추가 인상, 그다음에 공급 축소 이런 걸 자꾸 이제 그 드라이브를 네. 자꾸 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3개월 동안에 이 월물들은 현선물 가격이 뒤집어지는 즉 백워데이션이 발생을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후에는 앞으로 이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이제 거의 8달러대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후에 이게 전 고점이었던 9달러대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 이 천연가스 움직임이 상당히 가파를 것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또 겨울이 여름 지나고 겨울 찾아오면 가스가 더 필요할 텐데 유럽 쪽에서의 이 경기의 타격이나 경제의 타격 그리고 이것에 대한 뭐 대책 뭔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단 사우디에 가가지고서는 가스 터미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GCC 회의에서 카타르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그 천연가스에 대한 협력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갔던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 미국 내에서 쓰고 있는 천연가스를 또 이제 갖춰다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노르드 스트림으로 해서 받는 거에 비하면 거의 한 5배 정도 비싸요. 아이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번에 EU에서는 에너지 사태를 아주 제대로 한번 충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럽 쪽에서의 경기 침체, 뭐 인플레이션 여전히 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데 가스 가격까지 만약에 하반기로 갈수록 더 치솟게 된다면 유럽 시장도 뭔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전 세계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현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러시아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왓츠업을 확인을 해봤고요. 또 셀러몬 마레찌를 통해서 투자 힌트도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러브 마레츠 최유은입니다. 최근 시장이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이냐 혹은 베어마켓 랠리이냐 아무래도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웰스파고의 시선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금융자산에 있어서 가장 나쁜 환경입니다. 분명 당신은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의견도 함께 만나보시죠.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투자자들은 수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치닫지 않는 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라면서 투자 의견을 밝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 추정치를 상회하던 하회하던 현재 시장은 오르는 장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김성규 소장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의견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실적과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럽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또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우선은 아까 보셨지만 박스권 장세를 만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즉 횡보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그 어느 정도는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충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인데 이게 뭐냐면 다음 주에 FOMC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실적 발표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추이를 조금 더 지켜 보면서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잡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아까 보셨겠지만은 이 자리는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낙폭이 어느 정도 내려온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과연 조금 더 이제 횡보를 하든 하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 번 더 하락에 저 리스크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투자하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실적에 힘을 받아서 좀 올라왔지만 다음 주에 또 가장 중요한 뭐 대형 기술주들 실적이 발표가 되고 FOMC 회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다음 또 셀럽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대형 기술주가 실적을 발표한다 전해주셨는데 애플의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애플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추정치를 내놓았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애플 전문가입니다. KT 허버티가 투자 노트를 발행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봅니다. 맥과 서비스 제품 매출이 실적 추정치를 하회할 것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번 실적만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번 해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하이인컴 커스터머 센티먼트, 고소득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약해지고 있고 강달러 기조는 애플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가격 인상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라면서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플 주가의 추정치는 꾸준히 현재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애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을 포함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다음 주에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뭐 애플에 대한 의견, 뭐 눈높이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애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눈높이를 낮춰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애플 실적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나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데 문제는 현재 그 나와 있는 앞으로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기대들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그 PG 사업, 정확히 얘기하죠. 페이먼트에 대한 것들을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한다 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EPS 부분, 즉 주당 순이익 부분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당좌 비율, 즉 퀵 레이시오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현재 이제 이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 좀 요동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망을 약간 이제 좋게 보는 사람, 안 좋게 보는 사람 갈라져 있단 말이죠. 위아래로 굉장히 길게 꼬려주고 변동성이 심한 자리를 오늘 하루 보여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반기에 나오는 신제품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 소비자들 혹은 이제 투자자들이 정말로 이제 기대를 하기에는 약간 조금 무리가 있다. 즉 이번에 맥북 에어가 M2 프로세서로 만든 것들이 정말로 히트를 쳤다면은 굉장히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음에 애플이 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나왔던 프로세서에서 좀 실패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그다음 이후에 나오는 것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새로 나오는 신제품들에 대한 것들, 거기에 대한 공급망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오늘 주가의 차트만 봐도 윗꼬리, 아랫꼬리로 쫙쫙 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음 주에 과연 애플이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전기차에 대한 투자 의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나온 뉴스 한 가지 살펴보고 가시죠. 미국의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전기차 인프라를 위해서 will make $5 billion available, 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다 라면서 새로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JP모건 측의 투자 의견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JP모건 측이 이에 대해서 투자 노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전기차 부분에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충전 인프라라는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면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인프라를 위해서 이제 국가가 돈을 쓰고 있다라면서 이곳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성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전기차의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완성차 업체보다 이제 충전 인프라 쪽에 뭔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DOT 그러니까는 미국의 교통국이죠. 교통국에서 일단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대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를 지금부터 늘린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좀 좁은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이걸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이거를 하기에는 땅이 너무 넓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에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간격을 해가지고서 얼마 정도의 충전기를 설치를 하느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스탠다드를 잡았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의 충전기가 들어갈 것인지, 그럼 여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해서 더 많은 충전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JP모건에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줬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차지 포인트나 이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네요. 이런 상황들도 시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투자의 힌트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치업 그리고 셀럽 마리츠까지 오늘 김성규 소장과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